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참정권,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정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유권자로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범을 알기 쉽게 공범을 만들어라. 후보자 얼굴과 정당 로고가 들어간 그림 투표 용지를 도입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조약하는 공적적인 도입과 사전에 모의 투표를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비장애뿐 아니라 발달장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도 변화는 더딥니다. 내년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